다음 달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에는 최초로 난민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합니다. 국기도 국가도 없지만 이들의 도전은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인구 12만 명의 아프리카 최대 난민촌이 있는 케냐 카쿠마에서는 지난달 올림픽 육상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맨땅을 맨발로 뛰면서 많은 난민들이 도전장을 던졌고 남수단 출신 난민 5명이 리우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긴 내전에 가족을 잃고 조국을 탈출해야 했던 이들은 아픔을 딛고 꿈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It will be amazing to my life because it will be the first achievement in my life because I never go out from Kakuma. 시리아 내전을 피해 에게해를 헤엄쳐 건너 화제가 됐던 18살 유스라 마르디니 양도 난민팀 수영 대표로 나서고 In the water there is no difference if you're refugee or Syrian or you and your competing mate. 콩고 유도 대표 출신으로 브라질로 탈출한 난민 두 명은 가장 먼저 선수촌에 짐을 풀었습니다. IOC의 지원으로 세계인의 축제에 나서는 난민 올림픽팀은 4개 나라 출신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난민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선 적은 있지만 하나의 팀을 이루는 건 처음입니다. But wherever they are, they see their fellow. But at least they have that encouragement that they can also do better until to meet the other people all over the world wherever they are. 난민팀은 개회식에서 국기 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개최국 브라질 바로 앞 순서로 입장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SBS 주영민입니다.